제가 동생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동생이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아 먹어봐라. 아. 어때 맛이? 맛이 어때요? 달아. 달아? 그리고 눈물이 나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처음으로 4차원 먹방이라는 컨텐츠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4차원 먹방이란 저희가 좀 접해보지 않은 음식들을 제가 먹어보는 건데요. 특히나 일단 곤충하고 뭔가 생물들과 관련된, 좀 제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과 관련된 그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럼 스테이크, 미럼 찹 스테이크 막 그런 게 있겠죠. 뭐 가재 튀김 그런 것도 있고, 오늘 할 그 컨텐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할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봤을 수도 있어요. 곤충 키우면서 한 번씩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 곤충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젤리 먹방인데요. 여러분들, 이 곤충 젤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생긴 것들, 곤충 젤리가 있는데 한 번씩 먹어보고 싶었죠. 와, 냄새는 좋은데 먹고 싶네?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맛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먹으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살짝 녹여가지고 아주 크게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한두 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약 100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젤리가 이만큼 있거든요. 제가 젤리를 제가 이렇게 구해왔어요. 이만큼 구해가지고 일단 이걸 다 녹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맛보도록 할 건데요. 젤리를 일단 하나 뜯어서 먹어볼게요. 살먹는 게 아니거든요. 곤충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뭐라 써있지? 성충 전용 필수 영양소 균형있게 배합. 아, 영양소가 일단 균형있게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아마 콜라향인 것 같은데, 콜라향보다는 저는 사과향이 좋으니까 사과향을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뜯었습니다. 이제 냄새는 사과 쿠키, 살짝 사과 냄새보단 살짝 연한 사과 냄새, 그렇게 사과 냄새가 이게. 어쨌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먹어야 되나? 일단 사람이 먹을 건 아니네요. 근데 맛이 상당히 괜찮다고 해야 되나 이거? 일단 맛은 상당히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사과향이 좀 나고요, 달달한 맛이 약간 있어요. 진짜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한 거는 진짜 감질맛 나니까 제가 엄청나게 커다랗게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저는 야매 요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중탕에 한번 녹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귀찮기 때문에 살짝 기름 두르고 살게요. 과연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요리 기름을 살짝 둘러놓고, 기름을 둘렀거든요. 일단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둘러놓고 젤리를 까도록 할게요. 이제 일단 먼저 이렇게 요거 무슨 딸기맛 젤리? 네, 아이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인데 이건. 자,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가열하면서 이제 설탕 살짝 넣을게요. 솔직히 사람이 좀 먹으려면 설탕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리 스타트. 와, 진짜 이렇게 이만큼이나 넣었어요. 일단 이따 더 넣을 건데 일단 요만큼만 해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드는지 한번 보고선 약불로 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조금씩 녹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봐봐 물이 생겼죠? 오 녹네 녹아. 오 좋아. 오 이제 커다란 젤리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녹고 있어요. 와 기름 같은 게 떠 있고요 여기. 막 기름 같은 거 떠 있고. 오 와 좋다. 이게 안 녹을 줄 알았는데 잘 녹네요 또. 좋습니다. 와 이건 또 제가 또 이런 컨텐츠를 할 줄이야. 아 곤충 젤리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곤충 젤리 더 넣어서 녹는 거 확인했으니까 엄청 많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와 독극물 완. 리얼로 진짜 사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 같아요. 냄새는 아 분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아 일단은 바로 식혀보도록 할게요. 식혀서 일단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럼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자 야 드디어 이 굳었어요. 진짜 굳어가지고 오 막 떨어져요 이렇게. 와 여러분 진짜 완성이 됐습니다. 곤충 초대형 곤충 젤리. 자 한번 엎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한번 엎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뚜껑을 딱 닫고 과연? 와우. 와. 와, 진짜 됐네. 와, 우리가 먹는 젤리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와, 이렇게 돼가지고.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진짜 젤리는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냄새는 사과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와. 자, 젤리가 이제 완성됐으니 한번 먹어보도록 해야겠죠. 떨리긴 한데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기는 싫지만 그래도 맞는 김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식을 해보도록 하죠. 아 진짜 일단 이거 젓가락 한번 좀 떼볼게요. 젓가락으로 보이시나요 이거? 되게 탱탱해요. 와 일단 끝에 부분을 한번 떼서 먹어볼게요 제가. 일단 이 정도만 먹어볼게요. 무서우니까 한번 조금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냄새. 이 정도만 일단은 먼저 이 정도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소름 돋아요. 오. 어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진짜. 와 아 만들기 만들었는데 와 맛이 더 심각해졌는데요 이거. 아니 진짜 요만큼 떼어 먹었거든요 제가. 요만큼 진짜 요 코딱지만큼 떼어 먹었어요. 근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사람 죽일 맛이에요. 아 이걸 진짜 원래는 먹으려고 했거든요 진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버리긴 또 아까우니까 한번 곤충들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동생이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아 먹어봐라. 어때 맛이? 맛이 어때요? 달아. 달아? 이거 눈물이 나와. 눈물이 나.
조금만 더 줘봐. 좀만 더 줘. 와. 어, 국밥 됐는데. 아,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헛구역질하고 달긴 달아, 진짜 레알로. 달아? 응, 뭐, 겁나 맛있어. 아, 그래? 많이 먹어.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아, 원래 이게 먹방 컨텐츠인데 아, 이거 답이 없네요. 이건 진짜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엔 좀 제가 가능한 걸로, 가능한 먹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